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넉달 동안 계절 관리제가 시행 중인데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동행했습니다. 차량 이동량이 많은 평택항 동부도 매연 저감장치를 단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이 한창입니다. 필터가 오래된 경우에는 새 것으로 무상 교체해줍니다. 매연이 많아야 미세먼지가 많게 되면 자연 이제 인간한테 해가 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디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이거 해야 돼요. 평택항 주변 산업단지와 발전소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차량이 산업단지 곳곳을 다니며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을 확인. 드론을 통해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내부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한 겁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 관리를 위해 경기도와 유관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경기도와 수도권 대기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민간 NGO 관계자들이 참여, 평택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을 알렸습니다. 평택 지역은 항구와 공단이 같이 인접돼 있어가지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물질 제거를 각 5개 기관이 서로 협심해서 하자라는 걸 작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평택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